쭉 빠진다고. 뭐가 빠져? 네. 이렇게 양념을 해야 돼요. 여기다 그냥 하면 맛이 없고. 그렇죠. 된장을 이렇게 해서 불린 시래기를 된장과 다진 마늘 등을 넣고 버무립니다. 이렇게 해서 끓이면 더욱 감칠맛이 난다고 합니다. 고추장 좀 한 숟갈 넣어주고. 얼큰하게 고추장을 풀고 된장 양념에 잘 버무린 시래기를 넣은 후에 둥그렇게 끓이면 완성되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시래기와 비타민이 풍부한 된장, 이 둘이 만나면 맛도 맛이지만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환상의 짝꿍이라고 합니다. 이게 변비도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 시래기에는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고 하는데요. 고깃국보다 자, 이만하면 겨울철 건강식으로 순색이 없죠? 아유, 밥 말아 먹으면 아주 좋고. 네. 자, 언제 먹어도 좋지만 비 오는 날 먹으면 더 꿀맛인 설마당 마을의 겨울 밥상. 자, 마을 분들의 인심처럼 굳이 먹이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파가지고 굳었어. 요건 서산에 네. 아주 명물이요. 개국지라고 그래가지고. 개국지가 뭐예요? 개국지. 이거 이름이 개국지요. 이거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저는 뭐 처음 먹어봤는데요. 칼칼하고 시원하니 그 맛이 정말 일품이더라고요. 저 고향 생각나죠? 고향 생각나네. 아, 예, 무잡수 그 돌아가서 옛날에. KBS.